어차피 판사 승인 없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. 아무래도 대타를 잘못 세웠어. 그 공수차인가 뭔가는 사기꾼부터 이두식이까지 뭐 하나 제대로 끝난 게 없잖아.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우리입니다. 그래서 그 버러지 같은 놈 30년이나 살게 했다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? 내가 하자는 대로 해. 화근은 애초에 잘라버리는 게 좋아. 자동탁 그놈은 왜 하필 그 교도소야? 설마 그 자식 뭔 일 꾸미는 거 아니야? 내 차에서 이 새끼 언제 크게 한번 된통 당할 줄 알았어 내가. 그러니까 내가 그 승주 좀 죽이라니까. 다 제 탓입니다. 그날도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. 뭐고 네 탓 아냐 인마. 아, 수사 중에 사람 팬 형사가 죽일 놈이지 무슨. 야 니들 그 괜히 쓸데없이 탄원선이 뭐냐 하면서 나대지들 말어. 아, 이 새끼 이거 진짜 일단 찾아가서 확 죽여버릴까요? 예? 용팔아 야간 문준데 죽여준대 이거. 용팔 아니에 용팔이 형 차 형사 탄원서 한 번만 써주라 요. 다시 갖다 줘, 요. 아우. 목여 전에 이거. 자. 야, 강한범 아주 인상이 아주. 아우 좋아. 어? 화가 풀리실 때까지 차라리 절 치십. 자동탁이 새끼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. 씨. 와, 그 차동탁이 때문에 왔는 모양인데. 그 새끼는 절대 빼도 밥도 못 해. 무죄를 증명할 증거? 그런 건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없습니다. 증거. 차 형사의 무죄를 뒷받침해 줄 CCTV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어. 그 CCTV 빼돌린 게 당신이야? 맞네. 와, 박 실장 잡을 땐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왜요? 뭐 차 형사님이 옛날에 때린 것 때문에 그래요? 그래서 앙심 품고? 아, 씨. 차 형사님 나오게 도와줘요. 만약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뭐 어쩔 수 없지. 손 잡았어? 이거 성추행이야. 좋은 말로 할 때 고소 취하하고 탄원서 써라.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확 쳐넣기 전에. 내가 왜 이 여자들을 돌같이 보는 줄 아나? 아까 저런 가시나 만날까 봐 그러는 거야. 저 가시나 무서워. 너무 무서워 저 가시나는. 세상에 안 무서운 여자가 딱 한 명 있어. 바로 너희들 엄마, 어? 명심해라. 도끼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.